네, 다음 질문은요. 현실은 대입 시험 점수에 따라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너무도 불합리하고 청소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만드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회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정함에 있어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현실 앞에 주어진 일 등을 두고 고민 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자신과 사회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선택입니까? 두 번째는요, 꿈과 비전이 없는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목적과 뚜렷한 방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본질, 이 본질이 뭐에 반대요? 현상이야. 현상. 그러면 이 현상은 본질에 반대죠. 그러면 자기들이 주어진 교육 현상에 이 젊은이가 노출돼 있잖아. 맞아, 맞아. 그렇죠? 그러면 교육의 본질은 뭐예요? 교육을 시키는 본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아, 이런 교육으로 이 문교부 정책으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 내 소질과 내가 하고자 하는 본질을 깨달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인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교육의 현상에서 내가 어떻게 탈피를 해서 본질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걸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학원이나 다니고 이렇게 끌려다니다가는 내가 수능 점수 잘 받으려다가 내 인생 망치겠다. 그러니 내 어머니 생활도 어렵고 아버지도 어려우니까 나는 마에스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기술 고등학교를 나와서 전수 학교를 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전공하는 과목으로 들어가겠다.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친구는 이 교육 현상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걸 빨리 깨달아가지고 자기 본질적으로 감으로써 교육 현상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망국 현상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민족의 교육 현상에서 자기가 교육의 본질, 이 교육이라는 게 이게 시간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이거. 그러니 나는 기술 배우겠다. 우리 형편도 이렇고. 괜히 대학 가서 대학생만 늘려가지고 거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실업자 되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본질을 빨리 깨달아서 방향을 잡아가야 돼. 아까 그 학생도. 뭐 여러 과외 해가면서 뭐 수능 점수 잘 따겠다. 그래가 서울대 가봐야 그 인생이 변호사 돼봐야 판사 돼봐야 뻔해. 아, 인생의 본질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 머리 깎는 사람도 있지만, 승려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예술인들처럼. 난 그림만 그려. 나 수학 공부 안 해. 예를 들었어요. 굳이 내가 화가가 되려고 하는데, 서울대학을 나와야 돼. 그냥 난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만 그릴 거야. 대학에 연연하지 않아.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삶을 어리석은 현상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빨리 본질을 깨달아. 본질을 깨달으면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그냥 무슨 명예에 끄달려가지고 뭐 사법고시 붙어서 뭐 판사 서울대 나와서 뭐돈 벌겠다 꿈 깨요. 어떤 대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릇인가? 자기 그릇에 맞는 걸 해야지, 안 맞는 걸로 검사가 됐다, 판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사고만 저질러. 하루아침에 실업자 돼.
의사가 됐다. 그냥 수술하다가 대형 민사사건에 끌려들어. 아니, 의사 될 소질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 의사를 만들어놨네. 아니, 의사 돼가지고 첫 번째 수술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민사소송이 얽혔는데 30억을 배상을 해. 아니, 의사 월급 아무도 안 받아봤는데 30억짜리 소송에 걸려가지고. 그 부모가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하대. 뭐, 애가 죽었으니까. 맹장수도 한테 애가 죽어버렸어. 이 의사가 되는 안 될 애를 의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 본질을 잘못 가버린 거예요. 현상에 끌려다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공무원이나 하거나 뭐 개인 그걸 해서 잘할 사람을 괜히 의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소질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돼요. 대형, 아니, 훌륭한 의사들도 소송에 잘못 말려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이 많아요. 알겠죠? 그냥 자기들의 분수에 맞는 일을 해나가야 돼. 그게 본질을 깨닫는 거야.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게 해결돼요. 알겠죠? 그 젊은이는 이 우리 교육 현상, 망국적 교육 현상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 현상을 타파해야 돼.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님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님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님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